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5.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1년 9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야당 의원을 통해서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청부 고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 측과 당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정치 공작이다, 공수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치고 나갑니다. 열린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주스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선택이 뭐길래 연일 뜨겁습니다. 연일 논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층 넣을지 말지를 두고 설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표심 왜곡돼서 본선 경쟁력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역선택 원칙적으로 차단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유승민 캠프의 찬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연일 2천 명 안팎입니다. 두 달 가까이 네 자릿수 확산세 꺾이지 않아 걱정인데요. 다행히 걱정했던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엄중한 상황에 파업까지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대란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남았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을이 성큼 느껴지는 오후입니다. 어디서 이 가을을 함께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치권은 연일 시끄럽습니다. 매일 치열하게 뉴스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머리가 아프시다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원래 정치권은 싸우는 동네입니다. 합의하고 평화로운데 아닙니다. 평화로웠던 적이 없던 곳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뭐 조금씩 나아지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조금씩 봉사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 웃게 만든 뉴스 있습니까? 감동 준 내용 있습니까? 그런 소식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함께 공유해서 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꺾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61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60여 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그 여전히 2000명이 육박하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는요? 네, 오히려 80여 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그리고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직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요양병원 시설 면회 등의 허용 방안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도착했습니까?
네, 이 모더나가 약속한 백신 600만 회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언론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102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네. 나머지 498만 회분도 5일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정부는 추석 전 국민 1차 접종률 70%라는 계획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걱정했던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됐습니다. 네, 원래 오늘 아침 9시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5만 6천여 명으로 이 코로나 현장을 가장 앞에서 지켜왔던 간호사분들이 상당수여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파업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의료 공백이나 코로나19 방역 차질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인력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장기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 공공의료나 병원과 협의를 해야 하는 인력 확충 부분은 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보건의료노조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감사하다는 입장을 냈어요? 네, 오늘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노정 합의가 이뤄져서 정말 다행이다라면서 이 보건의료노조가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며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네, 경찰이 오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올해 5월에서 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충돌 없이 이렇게 집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진입한 지 40여 분 만에 양경수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고요. 양경수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소식을 듣고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모였지만 경찰과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찰 차량에 탑승하면서 이 조합원들에게 10월 총파업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총선 직전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최순실 의상실 특종으로 잘 알려진 그 조선일보 출신 이진동 기자가 만든 그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 지난해 4월 3일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을 만나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3명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 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고발장을 공개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검찰이 누군가의 고발을 상대 정치 세력에게 사주했다라는 의미인데 뉴스버스는 고발장에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이 됐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고발인 나는 빈칸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 김웅 의원이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그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 그리고 김웅 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네, 관련돼서 언론의 취재에 윤석열 캠프 측은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입장을 냈는데요. 이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라면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또 본인이 받았는지 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청부 고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 당은 김건희 씨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이나 또 한 검사장 피해 관련된 고발을 한 바 없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공론화 한 바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른다고 하고 지금 김웅 의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손준성 이 검사거든요. 손준성 검사가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서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사를 해봐야 되고 대검에서 사태를 좀 파악하는 것이 빨리 파악해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1대1 토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1대1 토론회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붙진 않았습니다만 이 다른 후보들이 두 후보에게 포화를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세균 후보와 1대1 토론을 붙었는데 그 기본소득 재원 문제를 집중 추궁받았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저리 피한다라며 나쁜 버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도 정세균 후보의 만 5세 아동수당 월 100만 원 지급, 이 청년 미래시야 통장 1억 원 지원 공약을 기본소득 공약에 빗대면서 이 본인의 주장은 똑같은데 문제가 없고 나의 주장은 문제가 있느냐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추미애 후보로부터 집요한 공세를 받았는데요. 이 추미애 후보는 검찰개혁 부진인을 부각시키며 이낙연 후보가 대표 시절 개혁 임무를 완수했더라면 지금쯤 뭔가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검찰개혁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까? 네. 이낙연 후보는 이 동료 의원을 끌어안고 사랑을 베푸면 어떨까 아쉬움을 늘 느꼈다면서 최근 추미애 후보가 김종민 의원과 설전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권 잘못 기억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파이시티 사업 관련된 발언에 이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 자체가 안 났던 것이라 착각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재보궐선거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본인의 임기 중에 인허가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파이시티는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인허가가 났었습니다. 네. 이후 시민단체가 오세훈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파이시티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가 안 된 것으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파이시티,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진짜 핵심 인사들이 거기에서 다 붙어 있었어요. 그 인허가 개발을 두고 인허가 업체한테, 그 시행업체한테 최시중 씨, 그러니까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사람은 매달 5천만 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박영준 왕차관도 거기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었고요. 거기에 그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가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의혹부터, 선거법 관련된 의혹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수사가,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훼손됐다고요? 네, 야밤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1시 52분쯤 경남 창녕에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를 자신이 훼손했다라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고 현장에 출동해서 분묘 발굴 혐의로 29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예, 박원순 전 시장의 묘소는 중앙 부분 깊이 50cm, 폭 25cm, 왼쪽 부분 깊이 15cm, 폭 15cm가량이 훼손됐는데요. A씨는 미리 준비한 야전사보로 묘소를 파헤쳤으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양에 거주하는 A씨는 범행 당일 야전사발 준비한 뒤 시외버스를 타고 이 묘소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성추행범으로 나쁜 사람인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조사에서 횡설수설로 일관한 A씨를 대상으로 정신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묘를 파헤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 택배 대리점주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택배 노조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전국 택배 노조는 지난달 30일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대리점주를 괴롭힌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렸다라는 건데요. 다만 폭언 욕설은 아니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이었다고 합니다. 이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조합원을 징계위에 회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한편 고인은 노조가 물품 배송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었으며 조합원들이 일부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업무를 거부하면서 가족과 함께 그 공맥을 메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인은 원청인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포기각서를 냈는데 이 포기 기한이 순직이 전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노조는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원청의 요구로 고인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고 원청인 김포지사장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했던 범인 신상이 공개됐죠?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피의자 강모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이름은 강윤성, 올해 56살입니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또 사람이 또 있죠. 네. 며칠 전 50대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했었는데 이번에는 전남 장흥에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지금 12일째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의 이름은 마창진. 이 당국이 이 마창진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마창진은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이후 줄곧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요. 네. 지난 7월 말 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였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구한 것은 바로 백구였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지난 25일 새벽 93살 김모 할머님이 집을 나서면서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좀 알려졌는데요. 이 할머님이 불편한 몸으로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벗어났는데 이때 찍힌 CCTV를 마지막으로 할머님이 실종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주민분들이 할머님을 모두 찾아 나섰고 또 경찰도 드론을 이용해서 주변을 샅샅이 훑었다가 네. 무려 40여 시간 만에 쓰러져 있는 할머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이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할머님과 함께 갔던 반려견이 이 할머니의 몸과 자기 몸을 비비면서 최소한의 체온이 유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강아지가 있어서 열화상 탐지 드론에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네. 만약 이 백구가 없었다면 이 드론으로도 발견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유기견이었던 이 백구는 3년 전 대형견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 할머니 가족이 구해줘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와 백구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둘도 없는 사이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아, 네.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전에 유병헌 씨, 유병헌 회장 세월호 사건 때 그 유병헌 회장이 그 한여름에 숨진 채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저체온증으로 숨질 수도 있었는데 이 백구가 이 할머니를 안고 있어서 이 저체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할머니를 구한 백구, 아, 감동이 됩니다. 아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진주님께서 청주에서 버려진 신생아에게 성금이 쏟아진다고 하네요. 기사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경선 때문에 너무 시끄러웠는데 감동적인 기사 읽으니까 살 것 같네요. 그럼요, 세상은 이렇게 따뜻한 일이 더 많습니다. 홍재현님께서 며칠 전에 충남 홍성에서 90대 할머니가 실종되었는데 40세가 만에 반려견과 함께 무사히 발견되었답니다. 추운 날씨에 강아지가 할머니와 체온을 나누고 있었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 좀 다행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협상은 마무리됐는데 숙제 남아있습니다. 2507님께서 의료노조는 파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6565님 정말 다행입니다. 보건 의료진들의 노고에 준하는 처우 개선 꼭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여러분,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총파업 철회됐습니다. 어떤 합의를 이루셨어요? 네,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5대 핵심 쟁점이라고 했는데요. 네.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생리안전수당을 지급하고요. 네. 그리고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간호사들의 환자 비율을 제한하고, 또 교대제 개선을 하고, 그런 좀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노조원들도 그 조금 만족합니까? 핵심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공유가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어제 한 9시쯤에 그 의견을 접근해서요. 네. 밤 10시부터 한 거의 3시간 동안
예, 대의원들을 통해서 그 최종안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조금 합의 내용이 추상적이다. 예.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네. 또 재정 당국이 그동안에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후에 그런 예산 확보가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 어쨌든 이후에 계속 그 우리가 감시하고 개입하고 함께하면서 우리 합의 내용을 지켜가자라는 그런 조건부 찬성의 의미로 83%가 찬성을 해서 새벽 2시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유호진님께서 보건의료노조 대단하십니다. 아마 실제 파업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절규였을 겁니다. 얘기하는데 처우 개선 얘기도 있긴 있지만 보건의료 시스템 이대로는 공공의료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크게 두 가지 의제였는데요. 하나는 전국의 공공의료가 1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공의료를 30%까지 늘리자 네. 이런 운동을 했지만 너무 좀 추상적이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전국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을 만들어서 최소한 그 지역만큼은 공공권 한계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35개만 지정되고 나머지 35개 지역이 운동이 좀 주춤했었는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그 나머지 35개 지역도 공공권을 짓고자 하는 그 운동들이 좀 새롭게 아마 활성화되고 또 구체화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미국 간호사들은 코로나로 이렇게 일이 많아지니까 주급이 1,000만 원까지 늘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우리 보건의료노조원들 그리고 의료진의 처우 개선도 조금 돼야 될 텐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합의가 있었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지금 사실 그런 임금 문제도 심각하지만 결국 그 간호사들의 어떤 42.7%가 1년 미만에 그만두는 그런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의 핵심이 한 명의 간호사가 너무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또 방근무 교대제가 너무 불규칙하고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를 볼 수 있는 숫자를 줄여달라는 요구하고 예. 방근무 교대제를 좀 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일 컸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일정 부분 수긍을 하면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가장 큰 간호사들의 환자 비율을 제한하는 거하고 교대제 개편을 같이 하기 위한 좀 큰 어떤 방향적 전환을 한 것이 이번 합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금 보상 관련해서는 코로나 전담병원 같은 경우는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또 그런 야간 간호료 이런 걸 통해서 부족하지만 그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역할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얘기를 아까도 하셨는데 내년도 네. 예산안에 조금 네. 그 보건의료 노조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이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마 비판 성명도 냈지만 이렇게 코로나 위기 재난 시기에 부족한 감염병 전문병원하고요. 예. 공공병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거의 배정이 안 되어 있고요. 배정이 안 돼서요? 네네. 감염병 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 진단병원 생명안전수당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저희 나순자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그 송영길 대표 면담을 했는데 어쨌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예산들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정이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좀 후속적인 또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공공병을 위해서 예산 확보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됐다니 조금 이거는 의외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저희들이 아쉬운 거는 복지부하고 협상을 했을 때 충분히 노동자의 요구들 그런 예.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다 동감을 하지만 예산 당국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항상 기재부 핑계를 대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번에 합의하는 마지막 날 그 김부겸 총리님 오셔서 했던 말씀이 복지부와 노조가 합의를 한다라면 총리께서 직접 기재부랑 이야기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이번 국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 합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9월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예. 10월달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예산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합의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또 밖에서 그런 캠페인과 운동들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병원 이 코로나 이 문제도 기재부를 먼저 기재부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양성근님께서 임금 인상보다도 업무 강도 경감과 인력 확충이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임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요 의제를 뭐 임금 인상보다는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간호사들 환자 숫자를 법제화하는 거 그리고 그 교대적 개편을 주요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같이 공론을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어떤 이런 합의를 하는데 저는 뭐 언론의 영향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차 대유행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 현장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항상 국민들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갖고 있다는 거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김신정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기재부인가 보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 자주 들어요. 기재부의 일을 넘어야 됩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공사육사님, 시사에 가을로 만드시는 시사의 가을이요? 아, 시사의 가을로 만드시는 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사학법 통과와 구글 방지법 통과는 가을처럼 시원한 뉴스입니다. 네, 구글 방지 통과법 아니죠? 구글 방지법 통과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5867님께서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지 말고 보령으로 옮깁시다. 보령으로. 왜 그런가 했더니 축제도 안 열리죠. 진흙 많이 있을 테니까 국회의원들 진흙 닭싸움은 보령에서 하는 걸로. 아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보령의 국회를. 아 네.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퇴근길이 다소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차량도 정리하면서 뒤로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고요. 같은 방향인 공항 쪽 올림픽대로 정체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이어지면서 1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 장수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 수습 중이고요. 정체는 이전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와 기흥에서 송내까지는 6km 구간.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노우지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내내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긴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오늘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선물한 풍산개 고미가 낳은 강아지 7마리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 다운, 그리고 이것으로 지었다는데요. 총파업을 두고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가 막판 협상을 벌이던 시점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자연의 경치를 이루는 단어인 이것. 아름다운 다음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특급 힌트. 한국록의 대부 신중현 씨가 만든 곡 중 아름다운 이것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정답은 두 글자예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 수도권 내리 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 오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와 정부와 합의를 이루어서 파업 철회됐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일들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좀 힘 좀 써주십시오. 두 의원께서. 네, 저희들 뭐 나름 열심히 노력을 잘 하도록 원만하게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도요. 네, 이런 결단에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더 각별히 노조를 배려하고 또 노조에서도 또 국민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나 봐요. 기운이 없으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지지율 예. 올리기 위해서 너무 피치를 지금 너무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지금 홍준표 의원? 아직까지 뭐 갈 길이 뭐니까. 아니 지금 예, 페이스 조절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조절이요? 아 지금 흐름이 좋다 이거죠? 네, 뭐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네.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준표 캠프에는 홍준표 그다음에 우리 조경태 의원 둘 말고는 다른 분은 안 보여요? 뭐 저보다도 이제 홍 후보님이 워낙 또 잘하시니까요. 저희들은 뭐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그 정도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뭐 저희들 국민들 마음에 그렇게 많이 엇나가지 않도록 네. 제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 청부고발 이 핵폭탄이 터져서 홍준표 캠프는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저는 사회자님의 질문에만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서로 얘기도 하셔야죠. 네. 사실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이게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사실이라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걸 아주 좀 신중하게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또 저희들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면서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해서 네.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언론을 보도에 의하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청부 고발을 사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어떤 자리냐? 총장에게 바로 직보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검찰총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 바로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자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청부 고발을 검찰총장이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은 묵인을 했거나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캠프를 통하거나 아니면 제3자법으로 애매하게 해명하면은 이걸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좀 전에 조경태 의원님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사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대선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 자체가 흔들리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쩌면은 사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스스로가 이것을 해명을 해야 되고요. 특히
총장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검찰 농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정원 정치 공작에 준하는 권력 비리로 이 언론이 오늘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후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에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 추석 기간에 후보자 토론하자 제안을 했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예, 저는 어쨌든 이 토론을 한다는 것은 특히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한다는 것은 각 후보자들의 그 비전을 제시하고 또 후보자들의 그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겁니다. 네. 또한 추석이라는 것은 민족의 그 대명절인데, 네. 이런 그 자리에서 그 국민들께 보여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검증하고 평가받고 그러면서 과연 어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기회를 알 권리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홍 후보의 어떤 그런 제안에 대해서 토론 제안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론을 조금 피하는 것 같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준비가 조금 좀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조차도 저는 솔직 담백하게 네. 그것을 좀 수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자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타름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 흉악범들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사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형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의 그 죄의식이 많이 무뎌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흉악범에 대해서는 그 단호하게 법에 정해놓은 그 선고가 지금 사형 선고가 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하자는 그것이 일종의 법치인데요. 그 법치를 주장하고 법치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테르테라는 그 표현을 또 두테르테는 또 필리핀의 또 그 국가 원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이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과연 이 시점에 사형제를 부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지 국민적 동의가 가능할지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홍준표 지지율 관련해서요. 제가 볼 때는 추석 전에 역전될 거라고 봅니다. 아 역전돼요? 예, 당분간 홍준표 상승세가 이제 계속될 것이고요. 윤석열은 이제 하락세가 될 것이고 특히 오늘 청부 고발 이게 터지면서 큰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그 골든크로스의 계기가 이제 토론회가 될 것인데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토론회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이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토론회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결국엔 토론회는 성사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성사되고 또 청부 고발 입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추석 전에는 역전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토론회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의 바닥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마 그 토론회를 특히 홍준표 후보의 그 과감한 공격을 윤석열 후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추석 전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마 제 분석에 우리 존경하는 조경태 의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을 것 같습니까? 곧? 예, 저희들은 사실은 추석 지나서 아마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했었는데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속도로 봤을 때는
방금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결국 우리 야권의 입장, 야당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 정권을 교체하고 교체하자는 것이 정권 교체가 가장 큰 여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뭐 골든 크로스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다듬어서 국민들께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께 질문이 왔습니다. 7617님께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올라와야 여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제가 지금도 세종시에 있고요. 전국을 비교적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예. 우리 국민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말씀을 제가 툭툭 이렇게 던져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 누가 될 것 같냐 이렇게 여쭈면은 다수가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가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민심인 것이죠. 아, 민심을 그래요? 어떻게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네. 저 안민석 의원님, 네. 왜 세종시에 계세요? 이번 주말부터 우리 충청권에 이제 경선이 시작됐죠. 투표가, 네. 투표가 이제 발표가 이제 나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지금 충청 대전과 충청에 계시는 저희 경선 유권자들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첫 번째 이 경선이 어떤 결과를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후에 남은 경선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들은 지금 대전 세종 충청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네. 이번 주말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알겠어요.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다는 게 생각인데 자 야권에서는 토론회 전에 일단 경선 룰을 확정해야 되는데 이 저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조금 어떤 다른 사람을 편을 듭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만은 이미 그 정홍원 그 선거관리위원장 그 앞에 그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선준비위원장? 그때 당시에 그 경선준비위원장께서 루의 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는 역선택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 갑자기 이제 그 홍준표 후보에서 이게 좀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네. 역선택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정원 그 경선준비위원장께서도 이걸 어떤 혹시나 뭐 특정 후보를 편드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이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도 참여시키지만은 국민들을 거의 오픈 프라이머리 거의 100% 수준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에 가입할 수 있죠. 선거인단에 가입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인단 가입시킬 때 정당 지지 어느 정당 지지하냐 물어보고 가입시키지 않거든요. 예. 그 제가 지난번에 이상민 그 경선관리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입니다만. 네네. 그거는 민주당의 그 경선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참여하는 것도 그 저희들 맞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선택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지금 시대적 상황에 좀 맞지 않다 이래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또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은 좀 또 이게 또 서로 엇갈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선택을 주장하는 그 후보 측에서는 지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금 더 인식을 하시고 좀 더 각 캠프별로의 그 역량을 좀 더 전 국민들께 골고루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더 발굴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역선택 얘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역선택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 이슈화되고 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홍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아마도 그
제동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준석 대표는 경선 룰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저 보면은 그 당대표의 그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혼란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좀 뉴스를 보니까 어제 윤석열 그 후보 측에 유력한 당지, 유력한 그 분께서 역선택에 대해서 본인들은 더 이상 그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했죠. 했으면은 얘는 그 윤 후보 쪽의 입장에서도 이미 그 역선택에 대한 입장은 이제 한 발 그 이제 건너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더라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 또 역선택 방지 조항 없어도 자신이 있다. 이런 표현을 윤석열 캠프 쪽에서 나와서 그 언론에 그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역선택을 주장하는 쪽은 이제 최재형 후보 한 분, 어찌 보면 더 냉정하게 보면 한두 분 정도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역선택에 대해서 이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그 경선준비위원장은 절대 다수의 어떤 어떤 의견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룰 가지고 계속해서 역선택 가지고 계속 다투면 국민들은 좀 이게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삿바 싸움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당원 50% 국민 50%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원 50%라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50% 의중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라는 건 그 국민 속에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기타 지지자 또는 그렇죠. 그 뭐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지지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도도 있을 있고 민주 지지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조사라고 역선택 뭐 이야기 운운하는 분들은 그럼 국민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네.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이렇게 표현하기 정확한 저는 표현이라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민 여론조사라고 했으면은 좀 담백하게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최하영님께서 창피 당할까봐 아무도 후보 안 나온다고 할 때 당당히 나온 홍준표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안민석 의원님. 네. 국민의힘 이렇게 역선택 가지고 이렇게 논쟁 격화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안타깝죠. 역선택 논란은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경선 룰 과정에서 항상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고요. 과거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난한 시간을 그렇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일종의 경선 룰이지 않습니까? 예. 경선 룰은 선관위가 정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당대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선관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준석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역선택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이후에도 역선택 논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사건건 유불리 따지면서 시비를 걸면서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가 말씀하신 국힘은 아수라판이 될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선관위 흔들기, 이준석 당대표 흔들기가 계속되는 한은 이 경선판이 뭐 순조롭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 조금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경태 의원님? 뭐 저는 그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당대표가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네. 미운하거나 당대표가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 협조하고 또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이 경선 룰을 가지고 지나치게 그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넣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는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날 그
서영수 전 그 위원장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만들어서 나온 그 룰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그 룰을 그냥 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그 좀 경선 룰도 좀 이렇게 참조하면서 네.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룰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지. 국민들이라도 네. 네. 대통령 선거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라도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을 굳이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실에 좀 착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룰을 만들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지켜야지 왜 바꾸느냐 이 얘기군요. 네. 네. 9663님께서 가을 마지막 입세는 정책 대안이 뚜렷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정책 대안 홍준표 후보가 정책을 이제 국민을 사로잡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정책 대기를 어떻게 할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중재법은 한 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요? 두 분 힘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저희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27일 날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언론개혁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이번에 언론중재법의 사실 핵심은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조경태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사하십시오. 때문에 네, 지금 고려하시는 부분은 여야가 잘 협의하고 네. 협상을 잘해서 네.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 불식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여야가 좀 힘을 모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인데 얼굴은 봐야죠 우리. 네네. 그래요. 곧 뵙겠습니다. 정비록, 안민석, 네. 조경태, 조경태, 안민석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나는 왜 태어난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11살밖에 안 된 수영이가 아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엄마는 올 초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말았던 수영이. 몇 달째 극심한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빠는 성취하는 몸으로 수영이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기엔 힘에 부치는 게 현실입니다. 아빠의 소원은 수영이가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웃음을 되찾는 것뿐인데요. 수영이 아빠의 그 바람이 머지않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한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다시금 오늘과 내일까지 제주에 강한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특보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지만 제주 외에는 최고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늘은 밤새 흐리겠고요. 충남권 남부와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는 곳에 따라 오늘도 비가 오겠습니다. 충남권 남부는 오늘 밤에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도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또 수도권과 강원 영동은 곳에 따라 약하게 오늘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강원 영동의 양은 1mm 미만으로 양이 아주 적겠고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는 비가 주로 지나면서 전남 남해안도 제주도 못지않게 20에서 60mm,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5에서 40mm의 비 내일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당분간은 낮 기온이 27, 8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30도 미만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선선하거나 쌀쌀해지는 내륙도 있어서 옷차림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일교차가 당분간 크게 벌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서늘하겠고요. 쌀쌀한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다시금 기온이 2, 3도 더 높겠고요. 대전, 광주 28도, 세종, 대구, 제주 내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다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해 주시고요. 1부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1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권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이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를 두고 여러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확인된 사실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청구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미래 주력 산업 연구 개발에 3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구글, 애플 등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요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지난달 31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애플이 일부 앱에 사실상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상황에도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누적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하자마자 충돌입니다. 경선 룰 어떻게 정하느냐, 룰의 전쟁 시작됐는데 역선택 놓고 계속 얘기가 많습니다. 표심 왜곡된다, 외연 확장된다, 서로 의견 팽팽한데요. 역선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오신환 유승민 후보 캠프 종합 상황실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두 분께서 짝꿍이라면서요. 방송에 자주 나오신다면서요. 자, 여기서 두 분께서 역선택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가세요. 보고 가서 이제 후보들한테 정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하자고요. 자, 역선택 뭐가 문제입니까? 오신환 의원님. 그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네. 사실상 그게 실체가 없고 예. 유령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대선 선거에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논란이 되진 않았어요. 없었죠. 예. 그리고 뭐 단 한 번도 대선에서 저희가 경선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한 적이 없고요.
또 일단 당이 50%는 여론조사, 50%는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그 제도 취지가 당심과 민심을 반영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만 뽑아내면 결국엔 당원들 100%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엔 고립되고 다른 국민들은 전혀 배제하는 그런, 저희로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그런 해당 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의원님, 윤희석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의원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대변인입니다. 네네. 윤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지금 오신한 의원님 얘기가 일리가 있는데요. 역선택 규정이 만약에 방지 조항이 생겨서, 네?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배제할 경우에 확산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네?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자에게, 저에게 전혀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실 분들에게, 네?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네? 무슨 확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거기서부터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네. 네. 결과적으로 경선 룰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가장 강력한 우리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 왜곡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저희 지지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저기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것이요. 민주당 지지자나 타당 지지자들이 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뽑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율 38% 정도 가지고 우리가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퀘스천마크가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패배하는 것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저희가 51대 49 싸움에서 결국에 2%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중도 확장과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그 이탈층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데, 네? 거기는 인물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네?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내가 도저히 민주당을 못 찍는다. 과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랬듯이 그런 경우에 내가 적어도 이런 후보라면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후보라면 내가 도저히 찍을 수 없다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외연 확장과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홍준표 캠프 조경태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지지율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윤석열 캠프에서 역선택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홍 대표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그동안. 그래요? 홍 대표님 어떤 분이에요? 오산 의원에 당대표 두 번 하시고 직전 대선 후보고 경남지사 두 번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적어도 전국 지지율 전체 여야를 통틀은 지지율이 아니고 자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얼마나 받을까요? 물어봤을 때, 네, 설마 20% 안 나오겠습니까? 그 20% 나온 거예요. 아, 지금 이제 홍준표의 상승세가 아니라 그냥 원래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홍준표의 상승세가 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거라는 그런 시각이 지배적인데. 제 생각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데이터를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 대표가 갖고 있는 지지, 네, 그게 윤석열 후보 경우에는 한 60% 정도 나오고요. 예. 홍준표 방 2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근데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요? 비슷합니다, 그것은.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뭔지 알겠어요. 아,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는 정치 대권 뭔지 명확해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왜 이렇게 안 오릅니까? 뭐 잠시만요. 예, 윤석열이, 예, 말하는 정치는 모르겠어요, 아직. 윤석열, 네, 검사 윤석열은 알겠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후에. 뭐 유승민 후보가 당내에서 이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죠. 네? 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지난 탄핵 이후에 당내에서의 넘어야 될 그 벽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고, 네, 두 달 동안의 치열한 경선 과정 속에서, 네, 국민들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아, 우리 시대 문제가 무엇이고 다음에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들여다보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유승민을 새롭게 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유승민을 새롭게 볼까요? 자, 윤석열의 정치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윤석열 후보는 기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정책으로 지금 국민들께 노출이 된다거나 관심을, 네, 받기는
그거 어렵고 그것보다는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맞섰던 사람, 네. 가장 저항을 세게 했던 사람, 그래서 이 현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주자, 이런 투쟁성, 이것이 하나의 의미로서 국민들께 부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각돼가지고 지금 결론은 야권에서 1위 후보까지는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뭐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데 공정 상식 외치는 것까지도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신대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네.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네.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공정이 무너진 사회라고 하면 좀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실정과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게요. 거죠. 결국에는 이번 대선은 뒤로 가면 갈수록 문재인 이 세 글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싸울 때 내년 임기 끝납니다. 내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당 여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10월 10일 날 정해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 두 후보가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네. 그럼 아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공정과 상식에 대한 부분으로 반대급부가 있어서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된 관심이 있지만 네. 그 다음 스텝은 내가 왜 대통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런 철학과 비전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겠다. 대통령을 아니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는 네.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부분 좀 알려주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이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게 이제 공약 처음 하나 발표했잖아요. 부동산 관련 네. 원가주택이라든지 점점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정책이라는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유승민 후보는 특히 경제정책에 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 네. 전문가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네.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하다 보면 비슷해집니다. 저희도 정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발표할 시간이 기존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발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 부동산 정책만 봐도 유승민 후보가 내는 정책, 이재명 후보가 타당이지만 내는 정책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정책이라는 것은.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 이 사람이 갖는 후보자가 갖는 어떤 이미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감성적인 요소로도 작용을 해요. 제가 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네. 유승민 후보가 정치권에 데뷔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지지율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이제 얘기를 아까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요. 왜 윤석열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지지를 갖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20몇 년 동안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직을 하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이런 것이냐.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거 정책을 어떻게 잘하냐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국민의 마음에 딱 맞는 이미지로 국민들께 다가서느냐는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선거에서는. 네. 그럼 그동안 네. 문재인 정부의 4년 동안에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동안에 유승민 후보는 뭘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정 정도 동의해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탄생된 게 이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때려서 그 반사체로서 지금까지 윤석열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은 그 다음에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저희가 말씀드린 공정과 상식도 비전이에요. 잠깐 보세요. 정책이라는 것이 다 동일하다고 하지만 네. 그것이 자기의 정책인지 잠시만요. 주변의 대리인들이 써준 정책인지는 다른 거예요. 자, 오 실장님, 오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오 실장님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점잖은데 네. 정웅원 위원장 그럴 거면 윤 캠프 가라. 너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선 경선 룰에 대해선 너무 좀 격앙되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양반으로 저희는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미 경준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논란 끝에 정해진 내용과 네. 최고에서 추인을 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권한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8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것이라고 그 12명의 선거관리위원 중에 6명이 경준위원이었는데 정호원 위원장이 그것을 뒤집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 경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 후보 진영에서는 윤 후보가 직접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결정하면 따르겠다 이런 입장은
표명하셨잖아요. 직접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까? 예, 직접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정해지면 따르겠네요. 네. 아무튼 역선택이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그 중요한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마이너스고 또 홍준표 후보나 또 유승민 후보한테도 플러스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388님께서 민주당은 역선택에 대해서 조용한데 왜 국민의힘만 이렇게 시끄럽나요? 아, 민주당은 이렇게. 그 규정이 있어요. 네. 당원 당규에. 네. 1197님께서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저라면요. 역선택으로 윤석열 찍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렇게 넓혀놓고 봐도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을 꼭 넣기 위해서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먼저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이 아니라 네. 당 선관위에서 의견을 물어왔어요. 네.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는 것이 조금 더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데 왜곡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저는 이게 지금까지 입당한 후에 윤석열 후보가 두 달 동안의 그 행보 자체가 저는 우리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음에 몰래 입당해가지고 당대표와 갈등을 빚고 그리고 지금의 룰 문제 가지고 지난번 토론을 한이 많이 갖고 계속 갈등을 빚었잖아요. 1위 주자로 달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왜 20, 30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나마 처음으로 우리 당에게 관심을 가졌던 20, 30대들을 다 팽개치고 또 호남까지 버려가면서 왜 저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당을 포용하고 품어가면서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압도적 승리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저렇게 고립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윤희석 대변인. 중도와 2030을 향한 행보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제 행사만 보더라도 공정개혁포럼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 그동안 저희 쪽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은 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런 행보들 계속해왔고 분명히 말씀하신 게 당에 들어가더라도 입당을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해왔던 중도와 2030을 향한 행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런 행보가 나올 거예요. 호남에 대해서도 계속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네. 여론조사를 가지고 계속 로데이터 분석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20대, 30대 그리고 호남에서 오히려 홍준표 후보보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구성 분포하고 동일해요. 지금 우리 당은 책임 당원이 50대, 60대, 70대 이상이 73%입니다. 네. 그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구성이에요. 그러니까는 27%를 차지하는 2040까지 세력은 전혀 배제하고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놓고 선택되면 그것이 그들한테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확장성 얘기하시는 그런 측면이 알겠는데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영남의 55%가 책임당원 비중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 전체를 놓고 오히려 확장성을 가져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퇴행적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심정은 알겠는데 네. 저희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네. 계속 그 중도와 호남과 2030을 향한 행보를 계속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았잖아요. 네. 아니 6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 경선은 지금 두 달 안에 끝나는 거고 계속 지지율이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 2030에서 이준석 현상으로 돌아봤던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하는 60%였던 지지율이 지금 50%로 떨어졌어요. 10%가. 저희가 실장님이 저희 캠프 오시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윤석열 캠프나 그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의 갈등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설화 그리고 윤석열의 뭐뭐 그렇게 계속 윤석열 후보는 뉴스를 내거든요. 좋든 나쁘든. 이거 흥행을 위해서 일부러 막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그런 건 룰 전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9월 5일이면 깔끔하게 정리됩니까? 일단 9월 15일 날 1차 경선 끝나면 이 이슈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 네. 그때까지는 끝납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잖아요. 경선 룰 가지고 예. 이거 다투는 거는 조금 예, 예, 예. 소비적인 것,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오셔가지고 제가 여쭙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야당 의원을 통해서 대리 고발했다 이런 의혹 보도 나왔는데 이 캠프에서는 어떻게? 저희 입장은
그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그런 일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게 전혀 누구를 사주하거나 그렇게 해서 뭐 대리 고발이라든지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라고 또 후보 명의로 나왔기 때문에 조경태 후보는 윤 후보가 이건 직접 입장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입장을 상황이 밝혀 전개가 돼서 정말로 이것이 너무 커지면 당연히 후보 본인이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예.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와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검사 이름이 나왔고 고발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뭔가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당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네. 사실은 그게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아직 실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일단 예. 범정 분석관의 역할이라는 것이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분들도 그분조차도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그것을 지금 김웅 그 당시에는 후보자죠. 예. 후보자도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요. 네. 그것은 좀 추후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오신환 의원님 오신환 실장님으로 불러야죠. 실장님. 네. 네네.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에 수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검사로서는 뭐 조직에 충실했던 네. 예, 그런 뭐 훌륭한 검사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소신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하다가 느닷없이 국민의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설득해야 된다. 네.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 뭐 본인이 이제 그 자기 역할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네. 예,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예. 위원으로. 기억하죠. 그 당시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저희 그 당시에 야당으로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 아시다시피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문제나 그리고 부동시로 군대 안 갔다 온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전히 예, 윤석열 후보께서 그것은 밝혀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뭐고요?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요? 네, 네.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네.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 하실 지역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견고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저 윤석열 캠프에 붙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경험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 보여주셨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치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역시 경제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네. 상당히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신환 실장님, 네? 윤석열 후보의 장점은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이제 검사로서의 본인이 가졌던 소신이나 네. 예, 공정과 상식에 대한 그런 일관된 그런 뭐 행보 이런 것들이 지금의 윤석열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금방 네. 따라잡는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선거에서 네. 골든크로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그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면은 글쎄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의문이 됩니다. 확장성이 별로.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뭐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우리가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냉철하게 보는 시간이 오면 저는 지지율은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이었고요. 유승민 후보 캠프의 오신환 종합 상황실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우리 경제 선생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 김병철 편집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어제 하루 만에 10% 폭등을 좀 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430만 원 수준인데 다른 가상화폐도 올라갔습니까? 아, 예, 전반적으로 뭐 좀 오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저희 폭락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7월에 한 이더리움이 20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꾸준히 올라서 43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아, 다시 올라가나요? 코인 그 거래소 시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도 뭐 한 60여 개 정도 거래소가 있는데 이번에 정리된다고 했잖아요, 가을에. 네, 9월 24일이 이제 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 이제 곧 뭐 좀 정리가 될 건데요. 네. 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업비트입니다. 업비트가 1위 업체라고 했던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국내 코인 거래액의 80% 이상을 지금 업비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전 세계 거래소의 거래액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한 400여 개의 거래소들 이제 거래액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세계 2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1위는 중국계 거래소인 바이낸스고요. 예. 근데 이제 바이낸스랑 업비트가 다른 점은 바이낸스는 글로벌 거래소라 굉장히 많은 국가의 이제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거래를 해요. 예. 그러니까 거래액이 많겠죠. 네. 근데 업비트 이제 국내 거래소는 외국인이 와서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거주자들만 이제 가입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거주자들만 들어오는 거래소의 거래액이 다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 중에서 2위라는 거는 엄청나네요. 국내 코인 투자 열풍이 세계적으로 꽤 높은 수준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비트가 세계적인 거래소군요. 업비트가 이렇게 큰 거래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업비트랑 빗썸이 양강 구도였어요. 엇비슷했어요. 네, 거의 뭐 누가 1등 했다가 누가 또 2등 했다가 이랬었는데 네. 작년 6월 달에 업비트가 이제 인터넷 은행인 K뱅크랑 실명 계좌를 계약하면서 이제 구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빗썸은 또 저기 사장이라는 사람인가 대표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었죠. 아, 뭐 소송 전 지금 소송 중이고요. 네. 뭐 오너리스크가 아직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업비트 같은 경우는 K뱅크랑 계약 맺으면서 기존에 이제 코인 거래소에 가입을 하려면 그 거래소랑 연동된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이용자가. 근데 기존 은행은 지점을 한번 방문을 해야 이게 가능한데 K뱅크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어요. 네.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여기에 20대, 30대들이 많이 코인 시장에 들어올 때 대부분 훨씬 더 쉬운 쉽게. 네, 업비트로 많이 들어온 거죠. 이게 수치로 보이는데 업비트 이용자는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470만 명이고요. 네. 이게 빗썸의 3배 이상, 코인원의 8배 이상입니다. 기준 금리가 올랐습니다. 은행에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연 0.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이 5대 그 은행들의 정기예금 잔액이 이틀 만에 4조 7,300억 원이 늘었어요. 그렇게 많이요? 네. 0.25%에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은 한 일주일 내에 예적금 금리를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은행들이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0.2%에서 0.3%포인트 인상을 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아마 추가 인상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 예적금으로 몰리는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현금을 보유해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대출 규제로 대출받기도 어렵고 저금리도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현금성 안전자산으로 좀 돈이 몰리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가계대출이 너무 높다 하면서 대출 조이기 규제를 좀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농협은행이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동산 담보대출 신규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중에 우리 전세론 한도가 다 찼다면서 9월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고요. SC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대출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축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그 5천만 원으로 지금 은행들이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계약이나 뭐 이렇게 대출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은행에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가서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출이 필요하면 빨리 은행에 가보라는 그런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지자체별 이 지역 화폐 모바일 상품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자체별로 모바일 화폐를 만듭니까? 그렇죠. 지역 화폐들 혹은 지역 그 모바일 상품권, 그냥 이제 지류로 만든 종이 상품권도 있는데 요즘에 모바일 상품권들도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서울, 경상남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 모바일 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상품권 가지고 그 동네 가면 다 돈처럼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로 이게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QR코드 형식이거든요. 네?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가 있는 가맹점이긴 해야 되는데 네? 뭐 요즘에는 뭐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네? 뭐 이런 저희가 전통시장 가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가맹점들이 계속 그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가맹점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10% 할인이면 엄청난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좀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경남이나 강원도의 지역상품권은 어제부터 이제 10% 할인 구매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별로 예산이 좀 달라서 구매 한도는 좀 다 달라요. 구매 한도가 좀 다릅니까? 네. 그렇죠. 결국은 네. 이제 뭐 그래야죠. 5에서 1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어떤 돈이냐? 지자체 네. 예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가서 빨리 사시는 분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 모바일 상품권, 서울 사랑 상품권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이건 좀 많이 확 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는 사실 한 20분 만에 다 소진되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인기가 있구나.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잘 몰랐나 봅니다. 아무튼 1인당 구매 한도가 있어야 뭐 그렇죠. 네, 이게 그래서 1인당 그 월 구매 한도가 70만 원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할인율이 10%니까 예. 63만 원을 은행 계좌에서 이체를 하면은 7만 원이 추가돼서 70만 원치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충전되는 형태예요. 아, 예.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그 가맹점에 가서 QR코드를 찍어서 사용하면 거기서 이제 빠지는 거고 한번 구매한 상품권은 5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다른 지역에서도 모바일 상품권 있나요? 네. 이게 뭐 전남 강진이나 경북 고령 같은 곳에도 있는데 아직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지는 않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플 제로페이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서 은행 계좌 연동해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지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또 세상이 있었어요. 네. 네. 누군가는 10% 할인받아서 네. 사고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저는. 네. 지역 상품권이 서울에 있다는 거를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네. 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이거 외국 얘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한국 이야기인데요. 한국 GM이 이제 지난달에 국내 완성차 업계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 GM의 첫 전기 SUV인 볼트 EUV라는 이제 모델인데요. 모든 그 판매 과정을 온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현대차도 온라인에서 판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현대차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새로 선보이는 이제 1000cc급 경형 SUV 캐스퍼를 100% 온라인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논란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영업 직원들, 영업 사원들이 앞으로 온라인 판매로만 해버리면 영업사원들의 네. 어떤 고용 불안정 이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완전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추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아닙니다. 실험적으로 한국 GM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이런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뭐 저희가 보험 같은 경우도 영업사원들 분들 네. 뭐 조금씩 줄고 있고 다이렉트로 많이 보험 가입하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비대면으로 조금씩 가는 추세는 뭐 있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그렇게 바뀌긴 하는데 아 참 또 그러니까 또 차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네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들의 수다 김병철 편집장한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한창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강서쪽 이동 올림픽대로 정체 더 길어져 있는데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 쪽으로 50분이 넘게 예상되고 강변북로 일산 쪽도 한남대교부터 내내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방면도 올림픽대로의 상황이 더 많습니다. 가양대교를 막 지난 5차로에서 사고가 나 행주대교부터 월드컵 대교 쪽 이동 쉽지 않고요. 이후 반포대교부터 잠실 철교까지 45분 정도 예상되는데 이 사이 영동대교 부근 4차로가 고장난 차로 차단돼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 판교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뒤로 안성에서 남사, 오산에서 동탄 분기점 또 수원 부근 또 고장난 차 처리 중인 판교 부근과 양재부터 반포 쪽으로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구리 쪽 자유로 부근 더디다가 고양 분기점부터 노고산 1터널 쪽으로 11km 구간 가장 길게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에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책을 만나보겠습니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학교 한국어 문학부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9월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책 제목이 일단 가을 좀 무서워요.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입니다. 원래 책 제목이 이렇게 무서웠는지 네. 어떤 책입니까? 맞습니다. 그 마침 9월 1일 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1923년 9월 1일에 관동대지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관동대지진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 이 혼란을 돌리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예. 일본인들을 죽이고 있다라는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그래서 함께 살아가던 그 조선인들을 일본인들이 수많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네. 하잖아요. 거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죽이기 전에 이 원 제목입니다. 원 제목이 이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일단 네. 소설이고요. 예. 소설의 작가는 이용범이라는 이용덕. 아, 이용덕이라는 제일동포 작가고요. 제일삼세. 그다음에 네. 예, 이 책은 일본에서 부여하는 굉장히 무지하게 많은 상을 타서 그 띠지에 상 제목이 쫙 적혀있는 소위 네. 문제작이고요. 예. 기본 내용은 제일교포로서 살아가는 그 차별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본 내뿐이 아니라 물론 일본 얘기가 압도적 중심입니다만 또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내가 걸쳐져서 차별의 문제를 하나의 슬픈 이야기 스토리를 통해서 엮어놓은 아주 굉장히 강렬하고 비극적인 스토리입니다. 네. 네. 배경은 일본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까운 미래입니다. 가까운 미래 일본의 극우 배 세력이 이제 권력을 장악한 시점이에요. 네. 그 시점에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들에게 혐한주의자들이죠. 혐한주의자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살해에 제일 그 코리안인들이
복수하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섬뜩합니다.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재미교포의 이민진의 빠친코 소설 네.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또 바라보는 또 제일 한국인의 이 부분은 조금 치열하고 좀 조금 네, 훨씬 리얼합니다. 네. 생생합니다. 리얼합니다. 그런데 네. 이 이영덕 씨라는 앞으로 활약이 엄청 기대되는 이제 45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의 문학관을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네. 제가 서문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분이 한국 독자를 위한 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중에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게 있어서 소설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 세계에 대한 철저한 모멸의 표명, 심술궂은 풍차를 끊임없이 들이대는 민폐 행위, 뒷구멍을 차례차례 들춰내서 떠벌리고 다니는 육해범, 농담하고 비꼬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 어디가 제일 민감한 신경일지 주의 깊게 파고드는 관찰, 양식과 합의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렇게 심포 고약한 스스로에 대한 의심조차 멈출 수 없는 강박, 이렇게 써도 되나 싶을 정도의 돌파구를 찾아냈을 때 느껴지는 쾌락. 이분의 문학관입니다. 네, 그 문학관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그 제일 코리안 하면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주 복잡합니다. 예,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도 그런데 예컨대 이 일본으로 귀화한 이 코리안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한국으로 귀화한 코리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북한, 일본 어디도 택할 수 없다. 우리는 식민지 상태에서 남은 것이다 해서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모 중에 한 명만 한국인인 그렇죠. 경우 아주 많죠. 네. 네. 복잡한 성격이 있는데 한 그 일본에서 차별에 시달리다가 젊은 청년들이 이 박유하를 비롯한 일단 몇 명은 모국으로 옵니다. 이제 모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네. 귀국조라고 하죠. 네, 귀국조에 돌아오는데 모국에서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부산에 네. 와서 아이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중앙국정원에서 거의 네. 뭐 사람을 탈탈 털어대죠. 아, 처음 발을 디딘 그러니까 모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나는 귀국해서 살 거야라고 오고 네. 그 이제 이 대표 여성이 이화라는 이름인데 네. 네. 이화가 모국에 첫 발을 디디자마자 그 정보원한테 간첩 혐의자로서의 의심을 받으며 당해야 되는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없는 얘기 쓰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실제 네. 실제 고국으로 돌아오겠다고 고국으로 와서 공부하겠다고 온 유학생 중에 제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 얼마나 많습니까? 사형당한 사람도 네. 있고요. 뭐. 그리고 간첩으로 몰려서. 근데 지금 이게 요즘 얘기거든요. 이게 작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네. 실제로 이 리멤버 세월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본 쪽에서 반환 시위를 할 때. 반환 시위를 하는데 세월호 네.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시점이 네. 최소한 10년 이내 한일 관계 상황 속에서 얘기인데.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국정원도 얘기지만은 한국인들 일상적 정서 속에서 이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모국으로 찾아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반길 리가 없죠.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들이 제 일본 놈 이렇게 하고 욕하고 그래요. 놀리고 네. 그런 네. 경우가 많았어요. 그 한 패거리가 있고요. 네. 여기 절망하는 한국에 와서 내 차별받는. 네. 또 한 패거리들은 또 한 그 팀은 일본에 남아서 마야라는 일본인들에게 한국말을 한다는 이유로 아주 참담하게 살해당한 그 이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네. 복수를 위해서 오빠 태수와 함께 그쪽에서 마지막 그 비극적인 충격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네. 존재할 수 없는 뿌리 뽑힌 사람들이죠. 근데 이 작가의 시선을 보면 차별받는 제1동포의 응어리를 풀어냈다라고 하기에는 한층 많이 더 들어간 거예요. 네, 한참 들어가면 한국인들의 이제 모국인들의 차별도 마찬가지로 다루니까 결국 다루고자 하는 게 차별입니다. 차별. 우리 내부에도 차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1동포 학생회 그러니까 이 청년회 모임에서 우리 그 이제 과거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가서요. 베트남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정보를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 그 제국주의 군대가 또 얼마나 가혹한 짓을 했는지 찾아내고 하면서 보는 우리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이 차별을 조금만 확대시키면 이래요. 우리도 부자하고 매우 가난한 사람이 한 울타리에 살면서 느껴야 되는 그 심리적 그 이 격절감 있죠. 여기 저 정선태 같은 교수는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온 엘리트로 살아갔는데 변변한 학교조차 못 다닌 사람이 느껴야 되는 그 감정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매우 극도로 심화돼서 일상 하루하루를 지배하는 형태로 제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살아야 되는 그 차별의 상황이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네. 뭘 해도 이 악수하는 거 보고 이제 저거 제일인지 네. 본토인지 구별해내야 되죠. 우리가 네. 이렇게 두 손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쪽 뭐라고 일본 사람들 무명하듯이 걔들은 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총이라고. 제일교포를 가장 이제 비하는 말이 총이죠. 네. 총. 네. 중국 사람들은 또 저 우리 한국 사람 비하는 말이 뭐 있죠? 그 네, 있는데 몽둥이라는 뜻인데. 네. 뭐 머저리 바보 이런 있는데 뜻인데요? 생각이 안 난다. 그 나 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일본의 이 정치 상황들, 그 구구 세력들의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혐한을 정치적 자산으로 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세력들의 얘기이기도 하면서 머지않은 또 우리의 얘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가까운 미래에 여성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극우 배회주의 세력이 권력을 지배하는 사회가 얼마나 디스토피아인지 암울한 사회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예, 그 비전, 그 미래의 모습이 한국하고 겹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일본에서 혐한 시위가 조금 잦아드는가 싶더니 이제 반 이슬람 시위로 옮겨갑니다. 지금요? 네. 이제 그 장면을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데 네. 되는 상징적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면 읽기 어려우니까 시간이 있을 때 네. 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슬람교에 대한 항의 데모 현장이 보도되고 있었다. 꺼져라 이슬람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명백하게 차별적인 배회 운동이었다. 개중에는 일장기를 들고 있는 자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자도 많았다. 한국인과 일본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광경도 보였다. 아이고. 다이치는 순간 아는 녀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얼굴에 반이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잘 알 수 없었다. 행렬 중앙에서 태극기와 일장기를 양손에 들고 있는 머리카락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물들여 가운데 가르마를 탄 마스크 남자가 곱비 풀린 듯한 큰 소리로 리듬까지 붙여서 이슬람 꺼져라 이슬람 반일 이슬람 꺼져라 이슬람 반한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반일이면서 이슬람은 반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우라는 거는 네. 끊임없이 증오의 대상을 찾아내서 그걸 자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플랜카드 걸었었는데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들도 다 죽이자. 다 죽여라. 아 그런 플랜카드를 거는 그 극우들. 근데 그 플랜카드는 소설 속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네. 그렇죠. 붙는 플랜카드의 문구입니다. 한국인 다 조선 한국이라고 안 해도 걔네들은 한국인은 그나마 대접한 단어고 다 조선징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인 잡아 죽여라를 외치고 플랜카드로 써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안해동에서 먹고 사는 한국인 출신들 여기 일본의 당의 그 집회에 나오는 게 나오는데 저희 열등하고 더러운 핏줄을 가진 조선인 신분으로서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거두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뭐 쭉 나오는 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데 네. 실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도 현재 있잖아요. 그렇지. 열등한 조선인이 우리 한국이 일본 덕분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 감사함을 모르다니 뭐 이런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대중들이 이 익명에 숨어서 넷위익 이름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대중들이 네. 많이 나와요. 네. 넷위익이나 제트크 이런데. 천황폐하 만세 맨날 써주는 네. 사람들이 그 있고. 사람들은 우리 그 시민들의 이 연대보다 훨씬 강고하게 어떤 연대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극우 세력들끼리에 예를 들면 그 일본 신당 일본에 일본을 사랑하는지 물어라는 게 이 당 이름이에요. 이 소설 안에 나오는 네, 당이에요. 당 이름인데 그그그 네. 그 총재가 연설하는 거 잠깐 들려드릴게요. 금방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건데 유전자 레벨부터 열등한 저희 조선 민족을 지금까지도 잘도 참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의 영웅, 아시아의 지배자 계급이 할 야마토 민족 여러분이 그 조선 기여한 조선이 얘기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우리들 열등종자의 부당한 내정 간섭, 부당한 권리 주장,
부당한 역사 왜곡을 참아오셨는지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노예가 어울리는 게으름뱅이 민족 따위는 보십시오. 독립을 손에 넣은 순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이라는 내전의 우를 범하여 꼴 좋게도 분열해서 한쪽에는 범죄국가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에는 역시 범죄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말 들은 얘기죠? 네. 비올라님께서 일본의 극우는 한국을 증오하는데 우리나라 극우들은 일본을 숭배해요. 이런 네. 극우를 네. 또 따라가는 행태를 맞아요. 보여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극우들이 하는 주장은요. 일본에서 여러 형태로 발휘한 걸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써먹는 거죠. 금방 읽어드린 게 그겁니다. 네. 예,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 극우당의 빌부터 사는 이 제일 조선인이죠. 제일 코리언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들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유통시킨 사람들이 있죠. 극우들이 쓰는 일본 극우들이 쓰는 혐한 혐중을 중국에 대한 혐오를 우리가 똑같이 네티즌들이 반복해서 네. 받아서 쓰고 네.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가르치고 여기 조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서 돈도 많이 되고. 그런데 네.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요. 이 언젠가는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일본 사람과도 중국 사람들과도 대등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그렇게 가는 길인 것도 같고. 네. 그러면 평범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을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로 정말로 어린 시절부터 이 제일 조선인을 포함해서 한국인이 얼마나 열등하고 나쁜지에 대해서 겹겹이 층층이 이 교육돼 있고 돼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일상화돼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에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인들은 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성장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구나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이 바로 그 대중들, 이 대중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충격을 주고자 하는데 그 충격요법이 이 소설의 충격적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네. 맡기고 이게 과연 성공할지도 보셔야 되는데 성공으로 가면 좋은 소설이 아니겠죠. 네. 근데 이 이용독 씨가 약간 그 생각을 진술하는 형태로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요즘 유행하는 가볍게 쫙 줄거리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조금 힘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7109님 지난주 소개한 책도 읽고 일주일 걸렸어요. 소설에서 빠져놓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먹먹했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의 책은 더 오래 걸릴 듯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분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철학자 김영석 그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101세 철학자가 향후 아시아의 50년 일본의 선택에 결정될 것 이런 얘기를 산케이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 신문에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근데 뇌리에 일본을 숭배하는 것이 꽉 들어찬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네, 김영석 선생은 지금 뭐 연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뇌리에 일본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우월한 스승이자 주인의 국가 뭐 이런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변화를 뭐 인식하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 앞으로 아시아의 50년은 일본이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이 걱정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본격적인 정치적 뭐 발언도 했던데 산케이 신문이 그런 인터뷰를 해서 대서특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그렇죠. 거꾸로 읽어야죠. 아니, 지식인이라면 알아야죠. 아니, 그리고 왜 우익에 일본의 우익에 노리개가 됩니까? 일본 우익 이건 정규 신문에도 나온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좌익이고 공산주의자여서 북한과 중국과 더불어서 뭐 어쩌고 그 특유의 논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수준의 언론이 그냥 일상을 이게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사히 신문 정도가 이제 바른 소리 좀 한다는 건데 그건 뭐 별로 들리지도 않고 정말 이상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나마 제 깜냥에서는 일본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이 걱정인 게 언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뭐 요측은 못 갔지만 일본 갈 때마다 체감하는 게 대중을 대상으로 언론이 그냥 유치하일 데가 없어요. 이렇게 퇴행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런 그 유일한 영양분이라고 있다면 혐오입니다. 혐오.
그러니까 증오인데 혐오 차별을 먹고 살아요. 이 걱정이죠. 이게 네. 걱정인데 이게 그대로 한국으로 대중들의 뇌리 속에 유입된다는 것. 이게 또 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일본 얘기처럼 보이지만은 한국의 얘기기도 하다는 것. 예, 꼭 책 읽으시는 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혐오 차별로 이렇게 그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많아지는 거 보면 진짜 우리도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최근에 지금의 일본은 여러모로 잃어버린 30년 이후에 쇠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 불만과 그 좌절감을 어딘가는 쏟아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제1조선인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막 쏟아내서 내부를 안정시키는 역할이 되죠. 오늘 함께 읽은 책은 당신이 나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기 전에였습니다. 이용덕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김갑수, 정선태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강산이었습니다. 강산 아름다운 강산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